안녕하세요. 타오르는 스머팻입니다. 채널을 리뉴얼하고 나서 제목을 먹고 읽고 투자하라 이렇게 바꾸어 보았는데요. 이거는 영화도 있고 책도 있었죠. 한 10년 전쯤에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라는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게 10년 전에 우리들이 가장 사랑하던 어떤 자유로운 영혼을 그리고 있는 그런 감성인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좀, 왜 그런 감성에 그렇게 그때는 열광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회사를 막 때려치고, 사랑에서 실패한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세계를 여행하면서 자아를 찾는다. 이게 굉장히 그 미디어에서 화면으로 보거나 책으로 읽었을 때는 달콤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게 직접 해봐서 과연 될까요? 자아를 왜딴데 가서 찾나? 자아를 현실에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실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그게 싫어졌기 때문에 여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행 가서 자아를 찾아봤자 그게 과연 찾아질까요? 라는 생각을 요새 좀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큰 돈을 들여서 여행을 진짜 많이 해봤지만 뭐 여행 간 곳에서 즐겁게 즐기고 먹고 할 수는 있지만 딱히 자아가 찾아지진 않더라고요. 갔다 오면 통장 잔고만 막 텅텅 비어 있고. 그래서 결국 현생의 문제는 현실을 도피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현생에서 해결하고 개선을 하면서 잘 사는 게 최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투자를 왜 해야 하는가? 이제 채널명이 먹고 읽고 투자하라잖아요. 먹고 읽는 거는 좋은데 왜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한 20살 정도까지는 한국에 살다가 이제 일본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홍콩으로 왔습니다. 한국에서 살았을 때 90년대 초반쯤인가?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있었을 때잘사 먹었던 돼지바 같은 거, 그런 거제 기억에는 분명히 100원 이랬었거든요. 새우깡, 뭐, 라면 이런 것도 뭐, 몇십 원, 100원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뭐다 1000원 넘죠? 1000원, 2000원, 뭐, 비싼 과자는 3000원도 하고 그러죠? 그렇다는 것은 실물의 가격이 10배, 20배, 30배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 돈의 양이 늘어나고 물가가 오르나? 이것은 SBS 다큐멘터리 자본주의를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자본주의라는 게 원래 돈의 양을 이렇게 늘려가면서 팽창해 나가는 것이 자본주의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수 있어요. 이렇게 실물 가격이 거의 10배로 뛰었고 금 가격도 5배가 됐죠. 한국의 물가의 경우에는 2000년대에 꾸준히 3%에서 5% 정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해 왔어요. 그러면 뭐 1년에 물가가 막 3%, 5%씩 오르면 매년 오르면 물가가 오르는 걸 체감할 수밖에 없겠죠. 버스를 타도 버스 요금 또 올랐네 이렇게 느끼고 뭘사 먹으려고 그래도 어제 1000원이었는데 또 1200원이 됐네 이렇게 느끼겠죠. 근데 저는 이제 2000년대부터, 2000년쯤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일본에서 살았는데, 제가 체감하는 세상은 전혀 달랐어요.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일본에 살다 보니까 그 감각이 전혀 달라진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버블이 꺼진 다음에 이제 90년대, 2000년대, 소비자 물가 지수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 2000년대에 계속 마이너스 1%에서 0% 정도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일본의 물가 지수가.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오른다는 자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체감도 못하고. 오히려 이제 저성장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을 겪게 됩니다. 그 유니클로, 사이제리아 이런 게왜 생겼겠어요? 디플레이션 때문에 점점 그 사람들이 옷에 지불하는 가격이 점점 내려가고 외식에 지불하는 가격이 점점 내려가면서 싼 상품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생기게 된 브랜드들이 대표적인 예로 뭐싼 옷을 파는 유니클로, 싼 외식을 제공하는 사이제리아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월세도 2년마다 갱신을 하는 게 보통이었는데 2년마다 일본에서는 이제 아파트가 2년 나이를 먹었으니까 여기저기 뭐 흠집도 생기고 뭐, 건물 벽돌도 좀 상하고 이랬기 때문에 경년 열화, 뭐, 감가상각이겠죠. 감가상각이 있기 때문에 월세도 2년마다 깎아줬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희한한 나라였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이 없으니까
현금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예금에 넣어두면 돼요. 예금에 넣어두고 이자가 0%여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안 오르니까 딱히 저의 현금 가치가 손상되지 않는 거죠. 지금은 이제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양적 완화가 많이 진행되어서 이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자산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도 물가 상승률은 아직 1% 내외라고 알고 있고요. 그러다가 제가 2015년에 홍콩으로 왔는데 이제 체감하는 물가 상승이 다른 거예요. 분명히 잘 사먹던 도시락이 6,000원이었는데 몇 달 있다가 다시 가보면 막 8,000원 달라고 그러고 그래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홍콩의 소비자 물가 지수 2015년 이후로 대체로 한 3%, 4% 선을 유지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물가 상승보다 더 크게 느꼈던 거는 이제 월세 상승 압력이죠. 월세가 막 너무 비싸지니까 모든 게 다 너무너무 비싸진 거예요. 여기 웬만한 힙스터 카페에 가면은 커피 한 잔에 막 7,000원씩 하는데 그게 다 뭐겠어요? 그게 거의 다 월세입니다. 커피의 원가도 얼마 안 하고 임금도 뭐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으니까 뭐 커피 한 잔 가격의 대부분이 다 월세인 거예요. 제가 다니던 중국어 학교도 갑자기 한 학기가 끝나고 다음 학기 등록하려고 보니까 20%씩 막 수업료를 올려달라고 그러고 집주인도 월세 갱신할 때마다 물가가 올랐으니까 월세 올려달라 이렇게 연락을 해와요. 제가 홍콩 살면서 제일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는 게 언제냐면 집주인이 연락해왔을 때 이거 월세 올려달라 그런 거 아니야 어떡해 그러면서 막 가슴이 쿵쾅쿵쾅 합니다. 일본에서는 월세를 깎아줬는데 여기서는 뭐 매번 올려달래.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이 이제 막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아 내 현금이 녹아내리고 있구나. 나의 현금, 내 은행에 들어있는 현금 이거 막 녹고 있네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투자를 시작한 거예요. 적어도 물가 상승을 이겨서 저의 자산은 방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막 돈을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막 따블따따블 내가지고 막 그 래퍼들처럼 막 금목걸이 걸고 돈을 뿌리면서 살고 싶어서 투자를 시작한 게 아니고 저의 현금을 방어하기 위해서 투자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셔야 돼요. 예금 금리 1%만 받고 살다가는 현금이 그냥 다 녹아버려요. 그 인터넷 밈 중에 그거 있잖아요. 너구리가 솜사탕 씻는데 이렇게 물로 씻으니까 솜사탕이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현금이 그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예금만 하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투자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뭔가 아 옥장판 파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느껴지시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돼요. 이런 건 진짜 자기 자신이 필요성과 위기감을 느껴야만 되지 그게 안 느껴지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 인플레이션, 물가상승, 뭐 투자해야 된다 이래도 귀등으로도 안 들린다는 거를 저도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금융 문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현금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이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드렸고요. 프리포맷으로 방송을 하다 보면 오프닝으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그리고 클로징으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이게 제일 어렵고요.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뭐 좋은 밤 되세요 이런 식으로 끝맺긴 하는데 차차 나아지겠죠?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구독이 1,000명 되면 라이브를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멀은 것 같아요. 그냥 매일매일 하고 싶은 이야기를 차곡차곡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